여기는 영어도 배우고 요리도 만들어보는 뽀요뽀요 알파벳 키친! 나는 뽀로로, 나는 루키, 그리고 나는 라라라라라 노래하고 뚱치 뚱뚱치 춤추는 걸 좋아하는 냠냠이야. 우와, 나도 춤추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반가워요, 냠냠. 난 반가워. 자, 친구들 그럼 뽀요뽀요 알파벳 키친의 첫 번째 요리를 시작해볼까? 좋아요! 오늘은 뽀로로와 루피를 닮은 카라멜 사과를 만들어볼 거야. 카라멜 사과란 아삭아삭한 사과에 카라멜을 입히고 초콜릿으로 예쁘게 꾸며준 디저트지. 귀여워! 이 뽀로로님의 얼굴을 본다 만들다니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니, 뽀로로보다 내가 좀 더 깜찍하니까 루피 모양 사과가 더 귀여울걸? 그게 무슨 소리야? 귀여움 하면 이 뽀로로지. 아니거든, 루피가 더 귀엽거든. 얘들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냠냠, 좀 비켜봐요. 얘들아, 그만해. 나는 왜 그러는 거야? 아프다고. 냠냠, 저랑 뽀로로 중에 누가 더 귀여워요? 누가 제일 귀엽냐면 저요, 냠냠. 그건 나? 뭐야? 장난이야. 자, 그럼 오늘 필요한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 오늘의 재료! 먼저 달콤달콤 카라멜, 예쁜 색깔의 초콜릿과 아이싱,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신폭신 마시멜로. 우와, 이제 요리 시작하는 거예요? 전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잠깐 뽀로로, 아직 가장 중요한 재료가 남아있다고? 가장 중요한 재료요? 바로 이거야, 짜잔! 우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엔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재료가 들어있어. 저 이 알파벳 알아요. A 맞죠? 맞았어. 이건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 글자인 A야. 뽀로로, 루피. 그럼 이 알파벳 A로 재미있는 노래 불러줄까? 이 노래를 들으면 이 안에 든 게 뭔지도 맞출 수 있다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 걸. 정답은 바로 바로 애플이요. 오, 맞았어. 정답이야. 우린 카라멜 사과를 만들 거잖아. 이게 뭐라고? 애플.
좋아,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볼까? 잘했어. 재료를 다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까? 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 사과에 바로 이 카라멜을 잘 묻혀주는 거야. 네? 이 딱딱한 걸 어떻게 묻혀요? 안 되는데요? 아니, 아니, 안 되지. 이 딱딱한 카라멜로는 당연히 안 되지. 자, 잘 봐봐. 먼저 냄비에 카라멜을 넣고 잘 녹여줘. 그 다음엔 나무젓가락을 꽂은 사과를 냄비에 넣고 빙글빙글 돌려가며 카라멜을 묻혀주는 거야. 자, 이렇게 카라멜을 잘 묻혀서 빙글빙글 골고루 빙글빙글. 오, 빙글빙글 재밌어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눈앞이 빙글빙글 돌지? 어, 루키, 너희 왜 그래? 어이, 이 암냥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새로운 춤인가? 사과도 돌고 나도 돌고. 아이고, 아유. 얘들아, 가만히 좀 있어봐. 뽀로로, 루피, 이제 괜찮니? 네, 얌얌이 사과를 빙글빙글 돌리는 바람에 어지러워서 그만. 얌얌, 다음엔 뭐 할 차례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알겠어. 다음은 뽀로로 얼굴을 꾸며줄 차례야. 먼저 뽀로로 얼굴에 색깔을 입혀줄 초콜릿을 따뜻한 물에 녹여줘야 해. 맛있겠다. 냠냠, 저 그 초콜릿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응? 안 돼. 이건 요리 재료라고. 맞아, 뽀로로. 요리 재료를 벌써 먹으면 어떡해? 어차피 먹을 건데 미리 좀 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요. 네. 안 된다니까. 아이, 진짜 조금만 먹는다니까요. 안 돼. 저 뽀로로 힘이 엄청 세잖아. 루피, 좀 도와줘. 아닌데. 아이 참. 여보세요? 그럼. 아, 나 지금 좀 바쁜데. 내가 금방 다시 전화할게. 응, 집에서 봐. 냠냠, 루피, 왜 초콜릿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나 때문이잖아, 뽀로로! 하, 옷도 갈아입었고 초콜릿도 다시 녹여줬으니 이제 진짜로 뽀로로 사과에 색을 칠해주자고. 네! 뽀로로 사과에 노란색 초콜릿을 입혀주고 초콜릿이 굳으면 이 흰색 아이싱펜으로 얼굴을 그려줘. 그런 다음에는 다른 색깔로 나머지 부분을 색칠해주면 돼. 마지막으로 뽀로로의 고글을 그려주면 짜잔! 뽀로로 사과 완! 완수성 완! 이게 뭐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누래요! 뽀로로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요? 내 잘생긴 얼굴이 이게 뭐야! 아이니! 아니, 이상하다. 초콜릿이 잘못 되었나? 아니면 캐러멜인가? 하나도 안 루피, 그래, 루피. 루피 사과는 정말 진짜 똑같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 마시멜로우로 루피 귀를 만들어 볼 거야. 내려봐. 못 믿겠는데. 짠! 루피 사과도 드디어 완성. 루피 사과 너무 깜찍해요. 물론 진짜 저만큼은 아니지만요. 내 얼굴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자, 그럼 뽀로로 루피. 자, 이제 루피 사과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네? 먹는다고요? 먹으려고 만든 거니까 먹어야지. 이 귀여운 사과를 어떻게 먹어요?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그치, 뽀로로?
아니, 난 먹고 싶은데. 냠냠, 우리 빨리 먹어봐요. 뭐라고? 자, 좋아. 그럼 뽀로로랑 나만 먹어야지. 냠냠냠냠냠냠. 이럴 수가. 안 돼. 너무 맛있잖아. 이건 천상의 맛이에요. 맛있다고요? 이 아삭아삭한 사과와 달콤한 카라멜. 어우. 그리고 알록달록한 초콜릿까지 정말 최고야. 저 냠냠. 저도 한 입만 줘보세요. 응? 루피는 안 먹는다면서? 맞아. 내가 루피 사과까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안 돼! 내 사과는 내가 먹을 거야! 아, 잠깐. 알겠어. 자, 루피도 줄게.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부터 하고. 알겠어요. 얼른 인사해요. 빨리 인사하고 또 먹어야지. 자, 친구들! 뽀로로, 루피, 얌얌처럼 친구들도 애플을 가지고 맛있는 카라멜 사과 만들어보세요. 그럼 버니 앤 야미 뽀요뽀요 알파벳 키친 바이바이. 자, 그럼 루피. 얌얌 맛있다. 내가 다 먹어야지. 맛있어. 얌얌 저기요. 맛있다. 오늘 배워본 알파벳을 소개합니다. 세번 세번 쭉쭉 뻗은 시간에는 알파벳 B로 시작하는 브레드를 가지고 맛있는 타이오 토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친구들 진짜로 안녕! 안녕!